김문 한 방 나가는 거 없습니까? 네. 저희, 네. 자 그러면은 바로 가겠습니다. 어 눈빛이 너무 무섭다. 아, 아. 자 그러면은 최고의 걸그룹 로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해버렸어. 안녕하세요, 러블리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쁜 성장한 가요제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우선 저희 한 명씩 소개는 첫 곡 듣고 할게요. 저희 휘휘부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아, 오늘 여기 예쁘다. 청소년 가요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정말요? 오늘 혹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안 찾아오셨는데 오셨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승진이. 잘했어 오늘? 와. 여기서 어떤 부문에 참가했는지 물어봐도 돼요? 오늘 어떤 부문에 참가했어? 댄스요. 오, 역시 요정사가 있나봐요. 이렇게 피가 흐르네요. 역시 좀 이따 봐요. 너무 신기하다. 다른 참가자 여러분들도 오늘 잘하셨나요? 네. 아 진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꿈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약간 여기 지금 청소년 가요제인데 뭔가 청소년 네. 같지가 않고 약간 성숙한 느낌 들어요 오늘. 약간 오늘 조용하죠 오늘. 그렇지 않아요? 약간 다 너무 사진만 찍으시고 약간 같이 즐겨야 되는데 저희 휘비 부른데 헤이 헤이 소리가 이렇게 약한 건 좀 처음이라 네. 좀 당황스러웠어요. 약간 네. 네. 굉장히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좀 편안하게 여러분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노래는 뭐죠 우리? 네 여러분 겨울이 다가왔잖아요. 또 겨울이면은 저희 라붐의 겨울 동화를 들으시면서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겨울 동화 들려드릴게요.
여자 누구야? 너무 마음에 든다. 좋아. 아, 네. 그럼 이 분위기 이어서 다음 곡으로 여러분. 다음 곡은 더 신나게 여러분 즐기실 수 있어요. 뭘까요? 어, 누가 맞췄어. 하나, 둘, 셋, 넷. 평평 날아가는 사랑의 총알게. 여러분 평평 다 같이 불러요. 바로 나왔어요. 상상 더하기라고. 상상 더하기. 네, 상상 더하기 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네. 정말 네, 김포 청소년 가요 페스티벌처럼 이런 또 좋은 이런 페스티벌을 또 열게 해주신 관계자분들도 굉장히 감사드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청소년분들도 더 많은 꿈을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좀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항상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라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 마지막 곡으로 상상더하기 들려드리고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라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함께해요. 지금 나
안 되는데요.